안녕하세요. 고다바입니다. 지금부터 커버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모드 마지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마지막이 되는지 여러분의 모드를 소개해 드리면 어떤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먼저 소개부터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모드는 커버 스페이스 포트에서 빠르게 3위로 치고 올라온 코스모스 TKS and 사이루트 팩 스페이스 스테이션 우주정거장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있는 모드인데 29개의 파츠와 1개의 세이브 그리고 6개의 10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모드를 소개해 드리는데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튜토리얼, 트레이닝 영상 이런 것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지 못했다는 거 제가 이것을 마지막 KSP를 다루는 영상으로 만든 것 과 이제는 그 이유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 한 개의 세이브 파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모드를 적용하시면은 리줌 세이브로 들어가시면 하나의 세이브 파일이 있습니다. 코스모스 인스파이레이션. 코스모스에 감명시킨다라는 것인데 다름 아니라 이제는 커빈 행성에 이미 이쪽 그이 모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스페이스 스테이션을 몇개 이제는 그 만들어 놓은 스페이스 스테이션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모드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만들어 우주 그 스페이스 스테이션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어떤 초판 이런 것 블루프린트 같은 거를 이제는 설계도를 이제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도저히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이유 같은 건 차차 설명해 드릴 텐데. KSP를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이런 소개 영상들 만들었던 취지가 제가 어느 정도 처음 이 게임을 접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 게임을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이제 영상들이 이제 본래 취지였는데 모드 소개가 이제는 갈수록 좀 고난이도 기술들로 넘어가면서 현재 이제는 이런 우주정거장뿐만 아니라 원래 소개해드렸어야 하는 모드인 홈스테이션, 다른 행성에 기지를 건설하는 모드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초를 넘어선 실력이 있어야 되고 현재 저로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데 벅차고 잘못된 내용들을 전달해드릴 위험성도 있고. 많은 점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현재로서는 언젠간 다시 재개할 수도 있겠지만은 KSP는 끝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29개 파츠는 29개나 되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이 되는 것 또한 이유가 될수 있겠지만 뭐 솔직히 여러분이 하나하나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테고 현재 이제 파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이제 아마 스페이스 스테이션과 이제는 연결해서 그 크루가 없이 우주선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uncrewed, unmanned, 무인기죠. 무인기 파드고요. 대부분이 이제 스트럭처, 우주 정거장이다 보니까 어떤 건설적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럭처 부분에 이제 다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 유틸리티 부분에서도 이제는 보시면은 몇 개, 어디 갔지? 여기다. 예, 패널, 솔러 레이, 태양 전지판 이런 것들로 이제는 이 모드가 구성되어 있죠.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6개의 칩들을 통해서 이 파츠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우주 정거장의 이제 기초가 될수 있는 홈 베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6개의 파츠에 다 이런 식으로 우주 정거장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 수월해지겠지만은 여러분에게 처음 이런 거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우주 정거장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했는데 지금 그런 걸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제대로 된 이제
전달이 지금 안 되었지만, 예, 코스모스, TKS, and 사이루팩에 대한 기초적인 구성하고 있는 모드에 대한 거, 이걸로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해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끝이 났는데, 그나마 이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걸로 그한 가지 있는 것이, 이번에 지난번 Kerbal Space 프로그램의 영상보다 한번더 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지금 이거 외에도 추가된 것이 있지만, 시나리오 부분에 스테이션 1이라고 할수 있는 리퓨링, 연료를 충전하는 미션이 하나 이제는 추가되었죠. 근데 이 시나리오 모드이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뭐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거 리스타트 해야 되네. 시나리오가 하나의 세이브 파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어떤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스타트를 해줘야 되겠죠. 네, 이제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우주선에 이제 연료가 없습니다. 여긴 꽉차 있고요. 우주선에 이제 연료를 충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정박을 하고요. 물론 굳이 우주정거장이 필요 없이 제가 알기로는 우주선이 이제는 뭐 인공위성도 되고 다른 우주선끼리도 가능한데 서로 이제 정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정박을 하고 있으면은 이거 라이트 클릭 해주시고 알트 눌러주신 다음에 라이트 클릭도 해주시면 두 개의 연료 탱크를 동시에 이제 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켜져 있는 연료 탱크에서 아웃, 인이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 연료를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웃을 하면 되죠. 이쪽에 이제 뭐 인을 눌러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뜻이죠. 여기서 빠져나가든 여기서 들어가든 이런 식으로 연료를 두 개의 그 떨어져 있는 탱크 사이에 다른 개별 개체들끼리 연료를 이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예, 좀 이제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랐는데 지금 굉장히 예, 빈약한 영상이 되었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 Kerbal Space 프로그램을 더 이상 다루지 않는 게 낫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Kerbal Space 프로그램 저같이 지금 이제 뭣도 모르고 떠들어 대기에는 너무나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나중에 차후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룰 수 있도록 제가 더뭐 다시 또 빠져들어가지고 실력이 이제 키워지는 경우가 있을 때까지는 일단 잠정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SP 소개하는 영상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달반이었습니다.